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연대 논술은 잘 보셨나요? 이제 성균관대로 달려갑시다. 자, 성균관대 인강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시문항이 2019 기출 2교시 법치주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성균관대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오잖아. 1번 문제 보면, 법치주의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는데 두 입장을 분류하고 그리고 입장을 요약하는 문제. 이게 1번 문제. 분류, 요약하는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는 자료를 해석하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입장 중에 하나를 옹호하는 거. 하나를 옹호하는 거야. 3번은 보기의 사례가 있어. 보기의 사례. 이 보기 사례에 대해서 각각 입장을 연결해서 각각 논술을 하래. 그러니까 하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입장이 있으면 여기에 입장 AB가 있다. AB가 있으면 이걸 보기의 사례에서 원고와 피고를 이렇게 입장을 연결한 다음에 각각 정당화하라 이거. 각각 지지하라 이거. 지지, 옳다 지지해보라 이거. 이 3번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입장을 택일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두 개를 다 옹호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 그래서 문제 유형이 여기는 택일해서 쓸 때와 그 다음에 두 개를 다 옹호할 때, 모두 옹호할 때, 또 각각 옹호할 때좀 달라진다 이거. 택일할 때, 하나를 선택해서 할 때하고 다르다 이거.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 야, 대한민국 논술의 가장 표본이 성균관대다. 왜? 대한민국 논술은 이렇게 돼 있어. 우리한테 제시문이라는 걸 줘. 지문을 주고 그 지문 안에서 해석하라 이거. 묻는 말에 대해서. 그래서 논술의 유형은 6개밖에 없어. 요약해라. 야, 그냥 때려 죽여도 논술 문제는 6개밖에 없어. 요약해라. 또 비교해라. 그리고 비판해라. 그리고 설명해라. 그리고 대안 해결책을 제시해라. 그리고 네 견해를 주장해라. 이 6개밖에 없어. 그냥 이 6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성대 문제는 그냥 이 유형을 그냥 골고루 충족하고 있어. 야, 분류해서 요약하란 말은, 분류하란 것은, 제시문 1버튼 6개가 있으면, 3대 3으로 분류를 해봐라. 즉, 비교해봐라. 이거. 비교하고 제시문 요약해봐라. 이거. 자, 제시문 요약하는데, 제시문이 주로 비문학이 나온다. 이거. 이 대학은. 근데 어쩌다가 문학 작품이 나온다. 이거. 어쩌다가 문학 작품이 나온다. 그래서 비문학 요약과 문학 요약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다음, 자료를 해석하는 거, 통계, 또는 그래프, 요런 걸 해석하는 거, 해석. 요 해석하고, 즉, 통계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A 입장과 B 입장 중에 하나를 옹호하라, 하나를 옹호하라. 즉, 지지하라, 하나를 비판하라. 지지와 비판, 즉 평가하라. 이 평가형, 즉 비판형에 해당한다고.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건 틀렸다, 비판형에 해당한다고. 자, 이제 보기의 사례에 대해서, 야, 원고 측은 A인지, 피고 측은 B인지 이렇게 연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둘다 지지하라 그랬잖아. 정당화하라. 그러면 이대로 가보죠. 그럼 1번 문제는 뭐냐면 비교 요약이니까 여기서 나오네. 비교와 요약. 이게 1번 문제. 그래서 여러분의 독해력, 이해력, 독해하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거야. 독해력을 보겠다, 이거야. 여기 있는 공식 사용하면 돼. 자, 2번 문제는 자료를 해석하는 거니까 자료 해석은 여기에 포함된단 말이야. 설명. 자료를 해석하고 하나를 옹호하라. 즉, 평가하라, 이거. 비판형에 해당한다고. 이거는 2번 문제네, 2번 문제. 그래서 이거는 논증력을 보려고 하는 거야. 즉, 너의 논리력, 사고력을 보겠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보기의 사례에 대해서 네 견해를 주장해봐라. 원고가 옳은 거니, 피고가 옳은 거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문제가 이번엔 어떻게 나왔냐? 둘다 모두 지지해봐라. 각각 지지해봐라. 각각 지지하는 거쭉 주장해봐라요. 이거 3번 문제 아니냐? 가끔 대안 제시도 나온다. 문제 해결도 가끔 나온다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력을 보고자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창의성을 보고자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논술 유형 6가지가 다 나오는 대학이다 이거.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 된다 이거. 그러면 비교하는 거니까 공식 공기 차대 나오면 되는 거.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찾으면 되는 거. 그때 중요한 게 기준 제시하는 건데 그 기준은 의미가 있어야 되고 차이점은 대칭으로 만들어라 이거. 그래서 기준과 대칭을 만드는 게이 분류의 핵심이다. 1번 문제 푸는데 핵심이다. 요약하는 방법은 비문학 요약 방법이 있고 문학 요약 방법이 있지 않냐고. 비문학 요약 방법은 PQ법을 쓰면 되지 않냐고.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는 공식. 반지 술술 공식을 활용하면 된다. 문학은 주체와 객체로 분류해서 쟁, 주체와 객체, 즉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해서 쟁변상특으로 미안하다. 자, 행대원결이다. 행대원결 공식을 활용하면 된다. 행대원결. 그리고 이제 자료해석해야 될 거 아니냐. 자료해석을 할 거니까 바로 통계독해법. 통계독해법이 뭐니? 바로 X와 Y,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쟁점, 변수, 상관관계, 특이점을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비판과 설명의 공식이니까 비판의 공식 뭐가 나와야 돼? 대지기내 나오면 된다고. 대지기내 해가지고 매트릭스 그리면 된다고. 대상과 지점, 기준, 내용의 매트릭스를 그리면 된다고. 요렇게 그리잖아. 대상, 기준. 대상과 기준은 주어져 있잖아. 자료를 해석하고 하나를 옹호하라 그랬으니까 자료를 해석했어. 자료를 해석한 내용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를 옹호하라고 그랬으니까 A 입장이 있고 B 입장이 있는데 이 중에 A의 어떤 면, 지점, 내용.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케이, 옹호가 된다. 지지가 된다. 이렇게 논리 박스를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논리 박스를 그려나가면 된다. 이게 대지기내의 매트릭스, 논리 박스다. 그리고 보기의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주장하기. 그러면 주장, 큐, 주장. 보기의 사례에 대해서는 나는 원고 측이 맞아요. 주장, 피, 근거. 제시문 1번에 따르면 제시문 1번이 곧장 원고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매개념 활용해야 되겠지? 매개념. 매개념 3단 논법에서 매개념 활용하고 자, 그리고 또 제시문 뭐 3번 이래 가지고 또 매개념 활용해서 1번과 3번이 직접적으로 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으니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개념을 넣어서 원고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요걸 매개념이라고 해요. 요걸 집어넣어 주고. 이렇게 해서 글을 쓰는 게 주장, 이유, 그다음 뒷받침하는 사례, 그리고 재주장. 이렇게 글을 쓰는 방식이 있고 이게 각각을 선택하는 방식이고 둘 중에 하나가 택을 할 경우에는 아 원고가 맞아요. 그러면 원고가 맞는 거 1번, 3번 매개념 넣고 반론. 반론은 아 피고 쪽이 타당해요. 그 재반박. 무슨 소리? 피고가 틀렸어. 따라서 원고가 맞아. 이렇게 주장, 이유, 반론, 재반박, 재주장. 이렇게 논리 박스를 그리는 방식이 있다. 자, 이제 파이널 때 들어가서 배우는 논리 박스. 논리 박스가 이제 파이널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다. 즉, 박규호 쌤 공식대로 풀면 되는 거다. 특히, 야, 여기 법치주의는 법과 정치, 법정 수업 들은 학생들이 유리하겠지. 그런데 깜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법치주의에 대해서 있잖아. 전혀 법치주의를 모르는 이과 출신 학생이
심지어 과탐을 두 개 한 학생이 수리는 인문 수리를 선택했어. 이 학생이 문과 논술을 준비했는데 문과 논술을 듣는데 자기는 법치주의를 하나도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과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딱 시험 치러 들어가기 전에 박기호 쌤의 어휘집을 봤어. 어휘집에 법치주의가 나와 있었어. 법치주의가 딱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란 용어로 딱 정리되어 있어서 나와 있었어. 그걸 보고 들어갔는데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용어를 정리하고 들어가서 이 문제 풀기가 되게 쉬웠다. 이거. 그거 몰랐으면, 이거 몰랐으면 자기는 못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이 두 개의 대립되는 개념을 정리해 놓은 어휘집을 꼭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이 공식대로 하면 된다. 이 공식은 어디 있는데? 이 공식은 그냥 기본 공식 있잖아. 스텝 1. 스텝 1에 1권에 그냥 이거 요약하는 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형 공식 나와 있잖아. 1권에. 그리고 2권 들어가면, 2권에 가면 뭐가 나와 있어? 이 매개념 강의해놨잖아. 매개념. 그리고 2권에 들어가면 자료 해석 강의해놨잖아. 그래서 성균관대 붙으려면 적어도 스텝 1에 1권과 2권은 떼고 들어가자. 이거. 그래야 성대를 합격할 수 있다. 자, 성균관대 논술 완강을 해놨으니까 전부 다 찍어놨어. 전부 다. 2020 모의부터 쭉 해서 찍어놨으니까 2019 기출까지 해서 전체 강의를 공개했으니까 이거 교재 있으니까 교재 봐야 된다. 교재에 매트릭스 다 그려놓고 교재 예시 답안이 있으니까 교재를 구매해서 봐야 돼. 자, 그래서 박기호 논술로 성균관대 합격하자. 성균관대로 가자!